자, 그래서 테스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테스터기 하나 그리고 비접촉 검정기까지 둘 다 구매를 하셔야지 좀 더 원활하게 테스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둘 다 구매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편리한 제품이 또 출시가 되어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비접촉 검정기와 일반 테스터기가 합쳐진 2-in-1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테스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일반 테스터기 하나, 비접촉 검정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HPT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된 제품이 비접촉 검정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드선만 장착하게 된다면 일반 테스터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테스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모델은 HDM-1001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짜잔, 이렇게 설명서나 AAA 건전지 2개, 몸체 일반 테스터기로 사용할 수 있는 리드선이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해 볼 텐데요, 여기 지금 뒤쪽에 보시면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걸 하나 푸시고요, 이렇게 커버를 여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도록 두 개를 연달아 꼽습니다. 열었던 역순으로 위에서 밑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닫고요. 그리고 다시 볼트를 여기에 체결해 주시면 일단 사용할 준비는 완료된 거거든요. 자, 이 HPT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이 리드선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비접촉 검정기로 사용 가능한데요, 이 비접촉 검정기의 모드로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 전원 버튼을 지그시 눌렀다가 떼면은 이렇게 전원이 오게 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 충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꽂았을 때 여기서 지금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220V라는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할 때는 근처만 갖다 대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서 휴대폰에 연결을 해놨는 상태인데, 이렇게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때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버튼을 지그시 2초 정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바뀌게 되죠. 민감 모드입니다. 민감 모드. 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조차도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보조 배터리라는 것을 통해서 휴대폰에 충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일 때 민감 모드를 켜지 않고 끈 상태에서 여기 선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보시면 흐르는 전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감 모드를 눌러서 켜게 되면은, 자, 보이시죠?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조차도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감 모드가 있어서 적은 전류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지만, 민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일반 220V나 380V 근처에 가져가게 되면은 근처만 가더라도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버려서 작업을 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려고 하는 상황에 맞게끔 민감 모드를 켜는 상황과 켜지 않는 상황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렇게가 지금 비접촉 검정기로 사용하는 모드였고요.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리드선을 장착하게 되면은 일반 테스터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빨간색과 검정색의 표시로 꼽아야 되는 부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에 맞게끔 꽂아주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 쓰는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AC를 측정할 것이냐 DC를 측정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HPT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자동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어떤 물체에다가 가져다 대면은 알아서 AC인지 DC인지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항값도 마찬가지고, 건전지 뭐 1.5V 건전지, 9V 건전지 등을 제가 측정해 볼 텐데요, 측정하는 방법은 항상 검정색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모재에다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갖다 대게 되면은
1.6V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9V가 조금 넘는 건전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을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는 빨간색,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10.1V. 이것도 제가 지금 새 거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측정하다 보니까 10V 가량 나오게 되는 거고요. DC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건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할 일은 없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측정하게 된다면 측정 값은 변함이 없으나 앞에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이렇게 닿았다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 모를 경우에 아무 때나 이렇게 갖다 대었을 때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온다면 놓았는 위치가 반대로 되었구나. 지금 이 자리가 플러스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인데 내가 반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AC 같은 경우 500V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예요. 보통 그냥 가장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게 220의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220V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꽂아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끝부분에 핀이 조금만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혹시나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나 이럴 경우 앞에 부분을 빼실 수가 있거든요. 커버를 벗기게 되면은 이렇게 깊이 측정하기에 용이한 모양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게 되면은 자, 지금 227V로 나오죠. 보통 이제 220V라고 표기되는 게 220에서 230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기가 정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500V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AC 교류 측정 시에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더라도 측정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저항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값이라고 말할 때 요렇게 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단위를. 이제 저항이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기를 다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저항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항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찍게 되면은 6.67kΩ이 나오고요. 지금 요거와 요거의 다른 점은 색깔이 다릅니다. 요 띠의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47kΩ. 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22kΩ. 자, 지금 제가 저항값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DC, AC 그리고 저항까지 제가 어떤 모드를 변환하는 게 아니라 테스터기에 리드선만 꽂힌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하던 DC 값을 측정하던 AC 값을 측정하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저항값을 가진 저항을 5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색깔의 위치를 가지고 저항값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1메가옴이라는 것은 100만 옴을 의미해요. 1킬로옴이라는 것은 1000옴을 말합니다. 그래서 M이랑 K의 단위가 100만 그리고 1000단위,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저항기들을 보시면 띠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공통점으로 있고, 근데 이 띠의 색깔의 위치가 다 가지각색이죠. 요거를 보신 다음에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 이 각 색깔마다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기를 확대해 놨는 모습에 와서 보시면 선이 세 개는 붙어 있고 하나는 꼭 한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쪽에 숫자대로 차례대로 갑니다. 갈색이죠. A가 첫 번째 1, 여기 보이시나요? 갈색이 가리키는 숫자는 1. 그리고 두 번째도 숫자입니다. B, 검정색은 0. 그래서 1, 0이 되는 거고요. 1, 0. 세 번째 오는 띠의 색깔은 0이 몇 개가 붙어질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C가 주황색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0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10000, 만 옴을 가진 저항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오는 이 띠는 은색이거나 금색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다른 색깔이 올 수도 있지만 시중에서 보는 이 저항기의 대부분이 금색 혹은 은색입니다. 이 마지막에 오는 띠의 색깔은 오차 범위를 말해줘요. 금색일 경우에는 이 만 옴이라는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1050, 9950 요 사이에만 온다면 정상적인 저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마지막에 오는 띠의 색깔이 은색을 가리킨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10%까지 허용이 가능한 저항을 가진 저항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저항을 준비해뒀습니다. 자, 보시면 띠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똑같고 마지막이 다 금색이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금색이니까 일단 이 친구들의 마지막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5%입니다.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은 여기 옆에 보시면 2니까 2, 그 다음에 또 빨간색 2,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두색 5, 0이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마지막에 봤더니 금색이라서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고요. 220만 옴은 100만 옴이 1메가옴이었으니까 220만 옴은 2.2메가옴이 되겠죠. 자,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자 220만 옴의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측정값이 나오지. 자, 보여주세요. 2.16메가옴이란 뜻은 216만 메가옴인데 띠 색깔만을 가지고 검색해낸 이 값이 220만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만 들면 정상이라는 측정값을 도출했는데 216만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상 수치의 저항기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이 한 번쯤 이렇게 아시게 돼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테스트기를 통해서 이렇게 저항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띠의 색깔만으로도 대략적인 저항값을 알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저항값을 측정을 해봤고 마지막은 도통 테스터입니다. 도통 테스터. 이제 전기가 흐르는지 중간에 단선이 되었는지 요런 걸 확인하는 방법인데 도통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전원을 켜신 상태에서 이 리드선의 앞에 핀 두 개를 서로 맞닿게 하였을 때 이렇게 도통 테스터가 가능한 상황인지 작동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양쪽에 녹색 선에만 피복을 벗겨나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 이 녹색 선이 중간에 단선 없이 잘림 없이 끊김 없이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쓸 때 이렇게 자 소리가 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소리가 나면은 지금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얘들 둘이는 선이. 자, 요렇게 지금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데 제가 임의로 여기 가운데 보시면 녹색 선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중간에서 단선이 된 거죠. 자, 요렇게 잘랐을 때 이 경우는 저희가 보기 쉽게 짧게 해놨으니까 눈에 보이지만 정말 긴 선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왔을 때 중간에 잘렸다면 이렇게 도통 테스트를 통했을 때 자, 반응이 없죠. 이런 도통 테스트를 통해서 이 선이 전기가 통하는 선인지 안 통하는 선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어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닥의 선이 있고 반대쪽에 선이 아니라 이렇게 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한 선에 어떤 점이 전기를 흘려주는지를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는 뭔가 가르쳐주는 거 없기 때문에 한쪽에 아무 때나 빨간색에다가 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여기에다가 보시나요? 요 지점에 요 빨간색 선이 통하는 핀인 거예요. 근데 딴 데다가 갖다 대면은 울려지지가 않죠. 요 핀이 결국에 이어져서 요 마지막 반대쪽 빨간색 선으로 전기가 흐르게끔 해주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도통 테스터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HPT 테스터기로 비접촉 검정기, DC 측정, AC 측정, 저항값 측정, 도통 테스터까지 보여봐 드렸습니다. 비접촉 검정기 모드랑 DC 측정, AC 측정 요 세 가지는 전기가 흐르는 상황에서만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항값이랑 도통 테스터 같은 경우는 전원이 뽑힌 상태,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용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로 두 가지가 되는 부분은 너무 괜찮았습니다. 크기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검정기 크기보다는 조금 큰 타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은 이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장착할 때 원터치 타입이 아니라 뒤에 드라이버를 풀어서 뺐다 꽂았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2만원 중반대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 스펙과 성능 대비 가격은 좀 합리적으로 출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충격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또 1년 동안 무상 AS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테스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HPT 한국 대표님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2인1 테스터기를 20분께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다음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